昨天晚上弄一个。네얘기들었죠오늘멋진날추천하게되는거예요그럼요맞아여기위에공격이에요여자친구이렇게하고어느멋진날이렇게진짜못간다진짜아이돌이었죠진짜저어느멋진날맨날챙겨봤었어요무슨편되게재밌게봤어요저 AOA 선배님들 AOA 선배님들샤이니선배님목수선배님들전다봤어요이제까지나온아이돌중에가장단기가와감사합니다이런기회를주셔서아진짜우리가나가게될줄이야제가나가게될줄이야아주너무멋진데아주저희이번에갈장소는세부최소세부엄마봐요저도해도처음타봐요제주도밖에안갔어저얼마전에비행기처음타봤거든요저도요촌스럽네저진짜그럼언니빼고가는걸로해요인천공항아인천공항으로가요응인천공항이에요저희맨날김포공항만갔거든요저저번주에공항처음타봤잖아요 해외여행가면해보고싶었던거있어요아제가이렇게맛있다네요망고의천국망고망무슨하늘을날던데거기가면저진짜좋았던게스노클링열대어들엄청많이응알아알아알아근데그진짜예뻐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it 상상만해도기뻐사실저희가요즘에활동은끝났지만행사도하고연습할것도되게많았거든요그래서사실이번기회가있어서사실여기에왔을때뭔가새로시작하는기분은이렇게행복했습니다직원분을좀따로만났는데매니저매니저분을만나고있는데왜요뭐라서요좀생각이좀약간다른생각을좀하고계신게소속사입장에서는아무래도좀신인이고하니까어느멋진날을통해서좀배우는시간을갖자그래서일단은좋아너무좋아했죠스태프들너무좋은프로그램이니까신인성있는프로그램이어서전작들뭐선배님들이다른선배들이했던프로그램들좀봤는데사실이제어느멋진날이뭔가굉장히힐링하고충전하고그런프로그램인데사실그러기에는재충전이라고할만큼뭔가아직배터리가 아직막방전상태는아니니까아직데뷔한지1년도안됐고그래서아좀어떤것들을배우는시간이어야되지않을까감독님하고도이제아이디어회의를해봐야겠지만뭔가트레이닝을받으러가는훈련을하러가는뭐그런거있잖아요뭐영역별로뭔가뭐개인기훈련이면개인기훈련뭐 MC 훈련뭐연기훈련뭐훈련할것들이많잖아요이제신인들이배워야될것들이많고구성이아이건완전히달라지네요아니그러니까요이게사실민폐인데뭔가자맞춰보죠한번네 죄송합니다아닙니다잘잘좀부탁드릴게요예능트레이닝을어어느멋진날은원래놀러가는거아닌가요멋진날을구경해야되잖아요그래서저희도좀처음에좀당황스러웠어요뭐어느멋진날의기회의도는피로에지친이아이돌들이좀휴식을채우러가는장소이긴한데맞아나도그렇게알고있고우리멤버들도다그렇게알고있는데그런트레이닝들을좀재미있게좀보여줄수있는시간을좀가져야되지않을까
그럼 가서 안 놀고 막 그런 걸만 해요? 제 망고는요? 망고의 친구 망고 맞아 봐. 하늘을 날던데 맞아 열대 열대어들 엄청 말고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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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표님과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대표님과 왜? 면담을 하나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 순간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아 열심히 열심히 감사합니다. 와 대표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만으로도 해외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세부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 출국하기 전날에 숙소로 찾아갈게요. 숙소로요? 저희 숙소? 청소해놓을게요. 숙소 저희 숙소. 숙소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원래는 막 우리끼리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좀 당황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예능감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1급으로 가자. 우리는 할 게 많다고. 긴장되는 내 마음 하지. 내가 처음이란 말이야. 우리 드디어 내 1급으로 간다고. 해외 못 나가는 사람들 그 우리 해외 못 나가는 사람들 나갈 수는 있었어. 너만 아니야? 너한테 우리가 드디어 처음이 아니든 다 같이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많다고 뭘 했으면 좋겠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약간 이런 거 해외도 처음 나가봐서 뭘 써야 되는지. 집 아직까지 못 샀잖아. 그니까 패키지 그대로 있잖아. 이거 그대로 있잖아. 패키지 없잖아. 아 일단 근데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인 것 같아. 그치. 그 마트에 가서 일단 살 거. 컵라면. 그치. 그치. 나 선크림도 사야 돼. 아 맞아. 아 그 선크림도 사야 돼. 나 선크림 사야 돼. 그리고 손전등을 사자. 손전등 사야 돼. 환전. 우리 뭐가 빠져? 들으면 지금 시간이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환전은 못 하고 일단 나 내일 공항 가서 하고 마트를 갔다 올 동안 너네는 찾아봐. 약간 언어나 아 팁! 아, 여행 팁! 팁! 오케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얘들아 사랑해! 이거 들고 가려고? 안녕하세요! 아 유주야! 유주야 뭐해? 유주? 예? 막내다! 막내다! 어, 유주 막내야? 뭐하지? 야 라면!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엄마 이런 거 또 우리 수원 언니가 해물 광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물 광이 짬뽕을 사고요. 짬뽕을 그리고 사고. 신비 김치 신비 김치 신비 은하 옌니 옌니 짬뽕 옌니 짬뽕 또 그러면 엄청 오리지널 하나쯤 있어요. 아 그래 오리지널 그러면 넌 오리다 그래 좋다 맞아 또 뭐 살까 라면 라면 김치 아 김치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김치가 많네. 근데 김치는 못하지 않아요? 아 근데 작은 거 휴대용 아마 김치는 안 될 걸? 김치 돼요? 안 되죠. 진공 포장하면 돼요. 돼요? 돼요? 유후! 이 애들은 참치 볶음 김치. 아니 그럼 김치는 큰 거 살까요? 아니 그럼 작은 게 살까요? 오 살 아예? 봤죠. 가면 진짜 우리나라 음식 먹고 싶어. 어, 왜? 맞아. 맞아. 만두? 어, 너네 그거 몰라? 뭐야? 가면 컵라면 먹을래. 나를 돌려가지고 하나씩 빡뜨려 먹으면. 아, 이게 3,000원.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 기마 챙겨볼래요? 챙기면? 아니 여섯 개. 그래. 다 잡아볼래. 여섯 개. 오늘째 여섯 개로. 과자. 또
또 뭐 필요한 거 없나 생각해 볼래요? 가서 먹고 싶은 거? 인스턴트 뭐가 나는 세부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걸 쳐보자. 아 세부하는데 4-5시간밖에 안 걸려. 비행기에서 할 거를 쳐봐야겠어 나는. 비행기에서 어? 비행기에서 할 거. 비행기 시간 먹는다. 비행기 달라. 탈 때 가지고 타면 좋은 것 같아. 목베개. 압박 스타킹인데? 아 장시간 비행하면 계속 앉아 있어야 돼서 피가 다리로 쏠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막아주고자 압박 스타킹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얘기거든. 진한 향수나 그 냄새 심한 쉐이빙 로션은 맞아. 옆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준다고. 저는 혼자만의 그런 팁인데 비행기 타면 귀 먹먹히 있어서 껌을 씹으면 좀 아 진짜? 그래서 껌 하나씩. 어? 저희가 말을 현지인들과 할지 모르겠지만 언어가 필리핀어는 타갈로그를 좀 알아볼게요.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하면 꾸무스타까? 꾸무스타까? 헤어질 때 언니가 빨라! 빨라! 네! 네! 이런 거는 오오! 오오! 아니요는 힌디! 아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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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디나라 담고 디나라 담고 감사합니다. 살라마뿌 살라마뿌 이쁘다 마간다 마간다 우리가 꼭 이런 거를 진짜 다 알고 가야 뭔가 제대로 여행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전달받았잖아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역사적인 저의 숙소 저의 숙소를 전격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가 얼핏 잠깐 나간 적이 있어도 뭔가 방까지 이렇게 탁 공개된 적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 네 명 쓰는 큰 방 운동 공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안 됐었죠 아직. 진짜 한 번도. 그럼 오늘 알차게 담아주세요. 아시죠? 야. 멤버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뭐 하세요? 나 지금 게임 중이에요. 아 죽었어요. 연습하세요. 안녕. 안녕. 나는 정리했는데 조금 컨셉이 달라요. 저의 침대는 살짝 솜사탕. 유지 언니는 이름 바꿨네? 무지개떡! 무지개떡! 언니가 수비였어. 신비가 뭐였지? 제게 제일 세련됐어요. 신비는 좀 폭탄이. 신비는 이렇게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하네요. 맞아요. 신비가 공간 활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이거 다 까먹었구나. 이 파우치 봐요. 완전 예쁘죠? 여기다가 다 담을 거예요. 저희 다 똑같네요. 민감해서 이걸 써야 돼요. 아 지금 광고 노리나요? 아 그런 건가요? 아, 틈새 광고 화장품 광고 봐보자. 야 이거 좀 내려와 봐. 지금 갔다 와야 돼요. 멘트를 쳐주세요. 배경음악 달라! 아이고. 달라! 오늘은 나중에 네 내일 공개하는 거예요. 1, 2, 3, 4? 아 이거 저희 이거 단체 잠옷이죠? 맞아. 여러분들 잠옷은 쓸 거예요? 저 그거 빨바라고 넣어놨는데. 아 진짜? 화면 왜 넣어놨지 나? 저희 방은 제가 촬영 금지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촬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왜 대여 작네요? 네. 혜수 씨. 네. 촬영 금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짜자라. 대박이다. 저 소원이 자 이제 캐리어의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놓을게요. 캐리어를 짜잔! 오 파래!
뭔가 멋있잖아요. 이 세부와 어울리는 이 파란 전경. 진짜 뭐 또 챙겨 오면 내가 정말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언니랑 저는 해외여행이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바보 같아. 뭐 챙기지? 이게 없으면 세수를 못해요. 이거 하나 챙기고요. 어우 깔끔하게 챙겼네.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 이거를? 아 중요하죠. 스포츠 선크림. 이렇게 저 캐리어 하나 사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처음이라 지금 눈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퍼가 지퍼가 있나? 너 거랑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퍼인데 비번이 있어? 응. 이거 챙기지? 다음에 또 뭐 챙기지? 여러분들의 빨리 넣어. 네, 저희가 지금 짐 싸기를 다 끝냈습니다. 뭔가 처음이어서 많이 서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싸고 나니까 드디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서로 엄청 도와준 것 같아요. 이거 싸라, 이거 싸라. 맞아. 서로 물어볼게, 좋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빨리 잘 와요. 안녕. 기분은 좋습니다. 갑시다. 캐리어 느낌이 이상해. 오! 내가 보여줄게. 시간이 없잖아. 도망가는 사람 같잖아. 부끄럽다. 부끄럽지. 저 되게 잘 묶었네. Pase, pase, pase.
특근도 못했어요. 환전을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 티켓 끊으러 J1으로 가야 한다는데 J1이 어디죠? J1? 아까 여기 HJ였는데. J1으로 지금 가야 한대요. 저희는 환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리 와요. 네, Go! 이리 와요. Go! 안녕. 아, 환전하러 갑시다. 환전하러 가야 돼요. 우리가 어때요? 공항.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 지금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놀다 오면 될 것 같아. 편하게 트레이닝 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사실 많이 뜨겁고 되게 좋은 곳이니까. 언니들 티켓은 끊었을까? 근데 진짜 넓은 것 같아요. 티켓팅. 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모르죠. 아니 이거 왜 문이 없어? 언니 이거 언니 저거 절로 들어가. 절로 가야 돼요. 언니 인천 공항 설마 처음이에요? 대박. 야. 아니 뭘 굳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 여기 좀 헷갈린다 길이. 여기다. 여기. 일로 와. 일로 와요. 여기 일로 와요. 야 아까 J1이라 그랬잖아. 저기 J1. 되게 쉽다. 혼자서도 할 수 있네. 안녕하세요. 몇 번 같이 드실래요? 여기요. 티켓은 따로 안 가져도 되세요? 티켓. 아니 저희가 확인했는데 정말 우리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 아는 게 없다. 저희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따로 부르신 노래인가? 우연히 간다. 우연히 내게 오는 거.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가방 올려주세요. 여기 가방 이렇게 여기다가요? 아 여기? 얘는 이제 새로 가서 만나는 건가? 이럴 이제 좀만 이루어져. 환전 10만원으로 필리핀 해소로 얼마예요? 3,500페소 받았어. 거금인데?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한국의 5만원권이랑 뭔가 색감이 되게 비슷하다. 우와. 주세요. 언니 들어줬어? 언니들 J1에 있지 않을까? 우와! 나 이런 종이 너무 껴보고 싶었는데. 제가 설명 드렸는데 게이트는 115번 게이트시고 7시 50분부터 탑승이 시작됩니다. 약 8시 정도 되시면 마감이 되시니까 늦지 않게 와주셔야 되시고 기차 같은 거 타고 다음 건물 가셔야 되시고. 네. 기차역을 타라고요? Let's go! 가드야! 어디야? 아 어떡해 진짜 실감난다 이제 티켓 받으니까 진짜 야 가자 우리 갑시다 우와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Go! Let's go! 자 가자 여자친구 차 정보 안에 해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비행기를 타기 전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이제 국내에서는 타봤지만 국제선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얼른 비행기 타고 싶어요. 너무 예뻐. 기내식 우리 기내식 먹방이야. 멤버들과 함께 먹는 첫 기내식이에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지금 저희 앞으로 돼요. 근데 저기 안 되고 이번에 제가 드릴게요. 힘드죠? 드디어 즉근 115. 내 다리 길이. 뭐가? 네? 여러분 가면서 포즈 한 번씩 지어주세요. 너무 예뻐한다. 언제 다시? 저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은하양. 아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정말 여행 갈 때 여권은 가방 속에 꼭꼭 넣어놔야 해요. 여러분 빨리 가방 속에 넣어요. 네. 빨리 떠납시다 이제. 간다잉. 너무 근접이다 미안해. 간다. 아 기럭지라인 신났다. 지금 기어가지고. 신났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맛있겠다. 문제는 우리 세트 메뉴가 나가니까 G브랜드 막 이러고 저희 이름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예린 신비 은하 막 이러고 되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해외에 온 게 항상 실감이 나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을 보면 실감이 나요. 나는 그런 거 막 길 가다가 표지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다 영어로 돼 있으면 너무 해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셀부는 되게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이런 페인트 칠 맞아. 이런 탄생들이 아니라. 에휴, 익사이티다네요. 파란색 눈 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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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우와! 버스 우와! 이름이 뭐예요? 지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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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지프니. 들어왔어. 저 지금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천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버스가? 되게 귀여워. 아니요? 건물들이. 그러네. 그쵸? 낮은 이유는 지금이 낮이라서. 진짜. 그럼 반대면 막 높아지나 봐요. 아니 내가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데 지금 살짝 적응이 안 돼. 시차 적응이 안 돼. 한 시간 차이에요. 천스라. 아니 미국 가면 어쩌시려고 지금 차이에요. 나 아무 말도 안 할래. 거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저 카메라에 이마 박았어요. 이따 봐요. 어, 얼른 들어가 보고 싶어. 아, 여기 수영장 바로 앞에 방이 있네. 들어갑니다. 같은 개인 방송이잖아. 하나 주제 정해가지고 주제 스님 와서 뭐 스님 얘기고. 개 등장. 하나를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이것저것. 어 뭐 자기가 저 어필하고 이렇게 재밌으면은 여러 가지로 하면 계속 나가. 개 어디 있어? 불량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한번 이게 다 불량인가? 어떤 거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아 잘할 수 있을까? 달라? 아, 여기까지 생각도 왔어. 난 초등부 안 가봤는데. 근데 그 VR 그건 뭐지? 무슨 카메라? 이건가? 요 카메라? 이건가? 뭔가? 되게 멋있다. 어, 뭐라고 될까요? 아, 정말. 그냥 각자 팁? 실생활 팁. 뭐 해야 하지? 그냥, 그냥 평소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걸 하나씩 분야를 정하래요. 그럴래? 그, 아, 그럼 저희가 생각 주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생각 주제가 달라야 할 것 같다. 이거 되게 어둡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의 다섯 번째, 두 번, 아니, 첫 번째 막내. 메인째 써신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저희 유리구슬 안무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유리구슬 포인트 안무에는 유리구슬 만드는 춤이랑 이거를 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구슬 만들 거예요. 유리구슬 만드는 기가 모아져야 되니까 발, 오른쪽 발로 이렇게 얹혀서 손을 감아서 기를 모아요. 그리고 뭔 다음에 유리구슬 만들 거야. 여기서 허 만들어봐. 이렇게 쉽게 되지 마. 송편 빚듯이 거야. 아, 송편 빚지. 오물 오물 오물. 자, 이제 유리구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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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복수. 끝이 났습니다. 와, 끝!
뭐야 이 정도? 네. 오빠 서 카메라 나오면은 나와서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나 혼자 아 누가 했어 나 뭐 했어 그런 식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그런 식이야. 그럽시다. 그럼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언니가 가운데 있고 저희가 양쪽에 그냥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할,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은하야 엄지야. 네? 키가 크고 싶지 않니? 키 크는 꿀팁을 알려줄게. 어, 와. 지금 되게 엄마와 작은 아이 둘 이제 단신 둘이 이렇게 단신 둘이 장신 장신가 어. 이렇게. 어? 리더와 제가 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성장기 때 해야 해요. 성장기가 지났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지금 너 몸. 저는 성장기야. 아직 성장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초등학생 때가 162고 정말 크지 않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누워서 다리를 좀 펴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저쪽으로 이렇게 기지개 핀다는 식으로 아니 손은 올리지 않아. 아 네네. 힘을 쭉 다리끝 내 다리가 저기 벽에 닿아야 한다. 이렇게 다리를 근데 이때 다리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등이사가 들릴 정도로 힘을 줘야 돼. 내가 이거를 계속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하면 키 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하겠거든. 이거를 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한 5분? 5분 10분 이 정도가 되면 쥐가 와요. 정말 내가 쥐가 오겠다 싶을 때까지 이거를 매일매일 계속해주면 키가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서 소원하는 일이 이기도록 하죠. 우와! 잘 안 터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굿나잇 할 시간이에요. 네, 굿나잇! 아, 굿나잇! 여기 신이 나오나요? 아, 굿나잇! 아, 이제 굿나잇 할 시간인데 간단하게나마 한번 저만의 자장가 감미롭게 부르기 뭐 이런 거 같이 해볼까요? 자장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잘 자 엄마가 손그래. 어우가 아주 필이 많죠. 네, 맞아요. 자장가에는 필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해서도 안 돼요. 자장가를 부를 때는 정말 사람 귀가 그 정말 잠드는 사람 귀가 여기 있다고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뭐 약간 잘못된 얘긴 하지만 저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니나의 Foolish Heart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무대에서 하는대로 한다면 I need a love that grows 이렇게 되겠죠. 재우고자 하는 분의 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귓속말 하듯이 I need a love that grows I don't want it unless I know But will my lonely heart Tear apart I'll to fall again Don't be wrong anymore. 잠들었어.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그 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우리 꿀팁. 이제 다들 저희 궁금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다들 비밀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네. 여자친구에 대해. 응. 여자친구의 뒷이야기. 여자친구가 그동안 말하지, 말하지 않았던 에피소드들이나 뒷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행사를 활동이 끝나고 나서 행사를 갔다 왔는데 새벽이었어요. 되게 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와서 새벽 2시였어요. 안전운전하면서 매니저님 한 분이랑 저희 다 같이 차에 타서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청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막 빵! 고속도로였는데 갑자기 쾅! 그러고 나서 이러면서 막 차가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 차가 타이어가 무슨 도로에 뭐 이물질? 네. 뭐 쇠덩이 이런 걸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휠이 구멍이 난 거예요. 타이어가 터진 타이어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쇠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휠이 빵꾸가 나면 자차가 전복되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센터에 맡겼는데 진짜 천운이 따랐다고. 이건 천운이 아니라 행운이 따랐는데. 근데 진짜 매니저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진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핸들 잘 잡으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애들아 괜찮아 이러면서 막 진짜?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결론은 안전운전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안전벨트 하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또 안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자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신비 예린 유주방입니다. 신비 예린 유주방입니다. 유준 지금 어디 있냐면 보여주시죠. 유준이 지금 자고 있어요. 유주 검은색깔 머리카락 유주. 내일부터 내일은 트레이닝. 잘할 수 있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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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준이 여자친구 어느 멋진 날 화이팅. 나 안녕.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사실 인터뷰에서는 정말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속마음을 털어놓네요. 사실 엄청 감사합니다. 선배야.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예능에 접학한 그런 아이돌로 거듭납시다. 한번 들어주면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재밌을 것 같아요. 화이팅! 미션! 첫 번째 전지훈련은 우주훈련은 개인기입니다. 개인기?